자, 이어서 예제 3-10을 한번 보죠. 3-10 보면 여기 시스템이 매초 500개 프레임을 만들었는다면, 이는 1ms마다 2분의 1개 프레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매초에 500개니까 우리가 1초는 100ms란 말이에요. 예. 100ms가 아니고 1000ms죠. 1초는 1000ms. 따라서 지금 1초에 500개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2분의 1개 프레임. 아까 그 1ms마다 2개 2분의 1개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1000ms니까 1초가. 다른 경우에 그 부하가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때 처리율은 0.184,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개 중에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맥시멈 0.184니까 최대로 92개 프레임만 전송에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25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그 프레임 개수가 1ms마다 4분의 1개의 프레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하 2분의 1보다는 그 부하를 더 적게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던 치더라도 4분의 1을 집값을 4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처리율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채널을 충분히 더쓸수 있는데 못 쓰는 거죠. 250개 프레임만 전송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채널을 꽉꽉 채워서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보내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 지금 처리율이 한0.152 정도 나온다는 거고,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 38개 정도만 성공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이 500보다 더 많이 전송을 해도 어차피 처리율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정도의 부하만 집어넣어주면 이 알로하 프로토콜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동안 이게 지금까지 한게 순수 알로하 프로토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알로하 프로토콜, 순수 알로하 프로토콜의 어떤 충돌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나온 개념입니다. 슬로티드 알로하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지금 그림이 좀 특이하죠? 예. 지금 보면, 전송하는 시간을, 아까 이제 퓨어 알로아 같은 경우는 임의의 시간에 그냥 프레임이 준비가 되면 바로 전송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기를 맞춰줍니다.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라, 슬롯이라고 하는 기본 시간 단위를 정해놓고, 이 슬롯에 시작할 때, 슬롯이 시작하는 그 타임에 맞춰서 서로 전송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프로토콜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충돌이 즉 겹쳐지는 경우는 없죠. 같은 슬롯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순수 알로하 프로토콜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슬롯 내에서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타임에 슬롯을 전송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게 보면 충돌이 어느 부분에서만 일어나냐면, 내가 전송할 때 다른 애들이 누군가 전송을 한다 그러면 그때 충돌이 나요. 지금 아까 취약 시간, 아까 순수 알로하 프로토콜에 비해서 취약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시간이 이 슬롯이라는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슬러티드 알로아, 여기서는 틈새 알로아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 슬러티드 알로아 프로토콜 같은 경우 취약 시간은 프레임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여기 이 틈새 슬러티드 알로아 프로토콜의 처리율을 보면 평균 그한 슬롯당, 즉한 슬롯이 프레임 크기가 좀 똑같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그 프레임 전송 시간에 전송되는 전송을 시도하는 그런 프레임의 개수를 G라고 했을 때, 그 아까 얘기한 포화성 분포에 의해서
이 프레임 크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 0, 즉 아무도 전송하지 않을 확률. 왜냐면 자기 자신만 전송해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전송하지 않고.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이건 이제 확률적인 그런 가격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프레임 시간 동안 아무도 다른 프레임이 전송되지 않는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확률 값이고요. 따라서 곱해주면 맥시멈이 0.369 정도 나옵니다. 즉 G가 1일 때. G가 1이라는 거는 평균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슬롯 프레임 전송하는 시간 동안 하나의 평균 하나의 프레임만 전송이 되고 그리고 그럴 때만 최대의 어떤 처리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상황에서도 다른 누군가가 전송을 하면 전송을 못 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가정한 거는 평균 하나가 전송이 되는데 아무도 전송을 다른 누구도 전송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곱한 값이니까. 그래서 보면 앞에 퓨어 알로아에 비해서 처리율이 두배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